안녕하세요. 저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미진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좀 활발하고 밝고 좀 에너지 넘치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BPM 한 80에서 90 정도 사이에 통통 튀는 음악을 하고 있고, 요즘에는 장르를 좀 가리지 않고 좀 이렇게 폭넓은 음악을 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. 노래를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. 본격적으로 앨범을 내고 활동하기 시작한 거는 2014년도부터였고, 또 솔로 앨범을 낸 거는 2017년도부터예요. 그래서 데뷔를 여러 번 했다고 볼수 있죠. 2023년 2월 24일에는 동백이라는 곡을 또 발매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, 서울과 이제 뭐 경기, 충남 뭐 가리지 않고 버스킹 활동을 주로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8월 달에 EP 앨범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, EP 또는 정규를 발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8월에 이제 제 생일이 있어서 생일이 있는 달에 좀 오프라인 단독 공연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프라인 단독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. EP 앨범이 나오든 안 나오든 단독 공연은 할 예정이에요. 그리고 또 이제 곳곳에서 버스킹 하면서 또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, 홍대 클럽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는 2017년부터 미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. 앨범도 정말 좀 꾸준히 많이 내왔는데, 앞으로도 꾸준히 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즐거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음악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, 또 길거리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혹시 저 보시면 아는 척 해주시고요. 음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공연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미진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화이팅!
뜨거워서 돌아설 수가 없어 난 너와 함께한 오늘이 아쉬워 지금 나 이렇게 발음이 돌리는데 이대로 가라고 더 미는 네가 미워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어 잠깐만 다 같이 있자 집에 가기 싫어 아직 달도 안 떠서 집에 가기 싫어 아 모르겠어 더 핑계 다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가기 싫어 돌아설 수가 없어 난 너와 함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난 지금 너 이렇게 나를 돌려보내면 쉬울 거잖아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어 잠깐만 다 같이 있자 집에 가기 싫어 아직 달도 안 떠서 집에 가기 싫어 아 모르겠어 더 핑계 다 생각이 안 나고 가기 싫어 집에 가기 싫어 집에 가기 싫어 나 집에 가기 싫어 나 집에 가기 싫어 집에 가기 싫어 그냥 가기